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이 챕터 3에서 배우는 건 증상 묻고 답하기. 자,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하면은, 무슨 일이니?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어. 뭐가 잘못됐니? 뭐, 직역하면 그런데, 무슨 일이니? What's wrong with you? 자, 그랬더니, I have a toothache. ache라는 표현을 뒤에다 붙이면은, 이거는 통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빨 통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빨이 아프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 약속 정하기. Can you make it at 3? 자, make it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다. 참석하다. 그러니까, Can you make it at 3? 하면은, 3시에 도착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3시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거야. 그랬더니, That's fine. 그거 좋아. 나에게는. 나와 함께 아니면은, 이럴 때 with는 뭐에게? That's fine. 그건 좋네. 나에겐. 자, 그 다음. 자, boy. 소년이. 자, Can I go home early, Miss Song? 자, 이거 선생님인 것 같아. 자, 송 선생님. 제가 일찍 집에 가도 될까요? I don't feel so good. 그러니까 매우 좋게 느끼지 않아요. 이 얘기는 직역하면 그렇지만 I don't feel so good 하면은 몸이 좋지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seem은 뭐뭐해 보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 비동사는이다. 인 것처럼 보이다. 무엇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야.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문제니? 라는 뜻이야. 자, I have a terrible stomachache. 나는 아주 심한, terrible 이럴 때는 심한 복통을 가지고 있어요. It really hurt. 그것은 정말로 아파요. Why don't you get some medicine at the nurse's office? 양호실에서 약간의 약을 가지는 게 어떻겠니? I already did. 나는 이미 그랬어요. But it didn't help.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help는 자동사로 사용이 된 거고, 돕다라기보다는 도움이 되다. 근데 부정이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좋아. You can go. 넌 가도 돼. Go see a doctor. 가서 의사를 보렴. 알겠니? 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동사가 두 번이 연달아 연결돼 있죠? 이럴 때는 여기에 and를 생략하고 쓴 거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go and see a doctor. 그래서 가서 의사를 보렴.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는 얘기야. and 생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 이건 둘 중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Sure, 당연하죠. Thanks, 고마워요. 설마 튀는 건 아니겠지? 자, 전화기가 울리네요. Hello, 소라. 안녕, 소라야. Hi, 종아. 안녕, 종아야. I heard you were sick. 나는 들었어. 여기는 이제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고, 대절이라고 들었어. 너가 아프다고 들었어. Are you okay now? 지금은 좀 괜찮아? Yes, I went to the doctor. 나는 의사에게 갔어. 즉, 병원에 갔어. And I feel better now. 그리고 지금은 더 기분 좋게 느껴. 그러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아. 자, good to hear that. 그것을 들으니 좋구나. 그러니까, 다행이네. By the way, 그런데, I called you. 나 너에게 전화했어. 그러니까 전화한 목적. 자, 이 to는 목적. 용법으로 사용된 거야. 그럴 때는 뭐뭐하기 위해서. 자,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about our science project 우리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나 너에게 전화했어. Yeah, 맞아. We should meet. 우리 만나야 해. Can you make it tomorrow? 내일 참석할 수 있겠니? 내일 올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 Let's meet at Simpson's Donut at 9. 9시에 심슨 도넛 가게에서 만나자. 9? That's too early. 9시라고? 그거 너무 일러. I sleep late on the weekend. 이럴 때 late은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놓은 것처럼 뭐뭐 늦게까지. 나는 주말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 How about 10 then? 이럴 때 되는 그러면 10시는 어떠니? That sounds fine. 좋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그 다음. Hi, 민솔. 안녕, 민솔아. What's wrong with your dog? 너의 개에게 뭐가 문제니? She keeps scratching herself. 여기서 she는 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 개가 계속해서,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해서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거야. 자신을 긁어. Actually, 사실, she lost some hair.
그 개는 약간의 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털 빠진 거네. 자, when did she first have the problem? 언제 그 개는 처음으로 문제를 가졌었니? About, 이럴 때는 약 3일 전에. Let me see. 봐볼게. 아, 잠깐만. 여기서의 M은 그, 저기, 의상인, 그 동물 의상인 것 같구나. 여기서 이 남자의 직업은 수의사 같네, 수의사. 영어로 veterinarian 아니면 그냥 vet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잠깐 멈춘 다음에 자, 그 개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구나 피부에. 내가 너에게 약간의 약을 줄게. 요 기부는 사형식이죠? 그래서 감목에게 직목을 주다. 그랬더니 소녀가 감사합니다. 자, I need to check your dog again. 나는 너의 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Can you make it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에 올수 있겠니? That's fine with me. 좋네요. Okay, see you.